안녕하세요, 혜지입니다. 자, 오늘 볼 게임은 와일드 테이머입니다. 예전에 제가 로지 아이유라는 군대 키우는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 게임은 제가 동물을 군대로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렛츠고. 여기 뭐 시작 베이스 지점인가 보네요. 동물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동물들이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네요. 자, 곰 메이스 업그레이드를 하면 50골드, 곰 모자. 아, 이렇게 장착하는 거구나. 여기서 마스크를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다이아가 몇 개 있어? 17다이아가 있으니까 하나 뽑을 수 있거든요. 뿅. 뾰로로롱. 어? 뭐야? 좋은 거 나왔나? 티라노 마스크. 오, 뭐야? 나 좋은 거 얻은 것 같거든요? 일단 뭐 기본적인 건 갖춘 것 같고 어떤 게임인지 바로 한번 가보자고요. 렛츠고! 황무지. 이게 필드에서 동물들을 잡아가지고 저의 동물 군대로 만드는 것 같거든요. 디리리리리. 어? 일로 와! 일로 와! 자, 동물 한번 잡아볼까요? 아, 이렇게 너네 동료가 되라. 아, 그물 표시 있는 동물들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잘 만들었다. 열심히 일해라, 얘들아. 좋아요. 벌써 쥐 다섯 마리 생겼죠? 퀘스트 완료. 모든 퀘스트 클리어했어요. 어? 아, 이거 내가 체력이 있구나. 아, 이거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었네. 아이, 다섯 마리 등등 이렇게 할당된 수치를 잡으면은 제가 획득을 할 수가 있네요. 레벨업 시켜볼까요? 레벨업 시키려면은 쥐를 많이 잡아야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네. 아, 이렇게 하나하나 다른 동물들을 잡아가면서 하나씩 얻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거든요. 깔끔하게 한번 레벨 가볼게요. 쥐 어디서? 쥐 친구들 안녕! 일로 와! 얌전히 내 동료가 되어라. 허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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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잇. 야, 얘네들을 좀 뭐 약간 몸빵 세워야 돼. 자, 아, 다섯 마리라 좀 해볼만 한 것 같은데. 자, 그렇지! 어, 야, 이거 조금 빡세다. 한 번에 덮치는 거야! 오, 점점 늘어난다. 하하하하. 아, 그리고 이제 동료가 10마리가 한계인 것 같아요. 야, 전쟁이다! 와, 빡센데? 자, 밑으로 내려갑시다. 오, 야, 너 좀 많다. 야, 전쟁이다! 대전쟁이야! 오케이! 웬 우물? 아, 치료하는 데구나. 아, 회복하려면 또 광고 봐야 돼? 어, 이번엔 토끼다! 새로 적의 등장! 덮쳐! 빵! 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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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시! 오! 토끼를 잡았습니다. 새로운 동물 획득. 스타 광고 보고 체력 만땅으로 채워놓고 이동합시다. 로저의 같은 경우는 한 판 한 판 하는 게임이라 판 끝나고 나면은 큰 의미가 없었는데 이거는 RPG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꿀잼이네. 근데 야, 너 왜 멈췄냐? 야, 야. 여러분, 더블분은 대그입니다. 이건 너무하네 진짜. 아, 데리고 올 수가 있네, 이렇게. 판매 한번 해볼까요? 쥐 팔게요. 아, 이거 제 동료로 만든 다음에 제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있군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을 시켜야 되는구나. 다른 거보다 다이아를 모아가지고 최대 테이밍 한계를 늘려줘야 돼요. 자, 다이아 모이는 대로 이거 다 확장시킬게요. 어, 뭐야, 밤이야. 어? 아, 밤에는 또 횃불을 구매를 해야 되네. 그래도 전 토끼 두 마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 구역의 최강자입니다. 얘를 와. 아이고, 잘 자네. 토끼는 원거리 동물이구나. 이거 조합을 좀 잘 짜야겠네. 쥐 같은 경우에는 약간 최고 말단 쫄따구 그런 느낌이고 토끼는 약간 궁수 같은 아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패주고 패주고. 그렇지. 앞에서 쥐가 몸빵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우리 토끼가 공격을 한다. 어, 뭐야, 저 코뿔소 뭐야, 코뿔소 뭐야, 코뿔소 뭐야. 어, 야, 보스야? 잠깐만, 저거 잡으면 대박이겠는데? 레이드 한번 해봐? 가자, 레이드 가자! 어, 야, 좀 많이 아프다. 엄마야! 어, 어, 와, 내 토끼랑 다 날라갔어. 아, 아직 싸울 레벨이 아닌가 보네요. 아, 포탈이 저쪽 있구나. 야, 여기 맵이 굉장히 넓네요? 와, 야, 이거 되게 방대하구나, 게임이. 이거 뭐 잠깐 해가지고 깰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똥똥똥똥. 이건 뭐야? 아, 광고 봐야 될 게 겁나 많네. 오! 다이아 개꿀! 아, 근데 이거 진짜 광고 한번 보고 오면 버그 걸리는 거 실화야? 아, 버그가 좀 있네요, 게임이.
자, 일단 다이아 얻은 거 있으니까 한 번 더 열겠습니다. 다음은 24네. 이게 테이밍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리품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골드로 변환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발견. 뿅. 어, 뭐야? 넌 누구니? 어? 나니? 쇳덩굴이야? 오! 야, 게이드? 공짜로 동료를 또 하나 얻었습니다. 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좋아, 일단은 워프 포인트도 찍었고요. 자, 내려가 봅시다. 토끼다. 토끼 잡자! 잡잡잡잡잡. 전쟁이다, 얘들아, 싸워라! 가지! 와, 쇳덩굴이 몸빵 좋아! 단단한데? 얘는 팔고요. 오! 야, 잠깐만! 사슴? 드디어 사슴까지 등장하군요. 이쯤에서 한번 집에 돌아갔다 봅시다. 야, 토끼들 많아졌어. 아, 저기 영웅 동물이구나, 쇳덩굴이. 아, 아닌데? 뭐지? 자, 또 들어와라. 이거 근데 진짜 하면 할수록 약간 로자이어 하는 기분 들어가지고 되게 옛날 생각 많이 나네. 전쟁이다, 한번 치러보자. 패! 마구 패버려. 자, 다음은 사슴을 좀 잡으러 갑시다. 어씨, 밤이다. 에헤이, 큰일 났다. 다골당하다. 다골이다, 이거 망했다. 어, 쇳덩굴이 지켜야 돼. 야! 오, 왜 이렇게 많아! 하! 야, 얘네들 왜 이렇게 밤 되니까 더 활발해진 것 같냐? 어, 이거 지금 거의 전 재산 다 잃은 상황인데? 빨리. 피해보! 렛츠 기릿! 왜 광고 보면 렉 먹는 거야, 항상. 아, 이게 광고를 보니까 계속 버그 걸려가지고 VIP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 아직까지는 현질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슴 한번 잡으러 갑시다. 사슴아, 사슴아, 어디 있니? 오! 코 풀쏘. 어우씨! 호이짜짜. 와, 몹이 많은 거 보소. 너무 많다. 좋아, 이 정도 할만하겠다. 붙어! 잡아! 오! 오, 사슴 완전 쎄! 앞으로 근거리는 사슴으로 다 교체해야겠네요, 이거. 때려! 일로 와! 사슴아, 너 내 동료가 되라. 쥐는 이제 그냥 짓밟히는 거야! 아, 대전쟁이다. 가자! 오, 야. 어, 사슴 아파. 조심해야 돼, 조심. 피해버그 한번 합시다. 아, 망했다. 어, 아니네? 뭐야, 계속 회복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아, 근데 게임이 잘 만들긴 했는데 이것저것 좀 약간 잡다한 버그가 좀 많네요. 자, 여기 밑에 내려갑시다. 이 밑에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오, 뭐야, 여긴 또 쇳덩굴이들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와! 티라노! 어? 보스인가? 야, 나중에 저 티라노도 제 동물들로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야, 몸빵 왜 이렇게 단단하니, 너네들? 야, 이거 다 잡힌 거 실화냐? 어, 뭐예요? 90개로 사람도 고용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조금 궁금하다. 용병이네, 용병. 야, 이거 좀 빡세다. 야, 세긴 세다. 겁나 세다. 카이팅! 그렇지! 정면으로 맞붙으면 확실히 얘네들이 세네, 쇳덩굴이들이. 하지만 몸집이 좀 둔해가지고 이렇게 원거리 공격 있는 애들 있으면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뭐야 이 쥐들은! 집으로 돌아가! 어, 아니구나! 던전이었네! 와! 오마이갓! 집인 줄 알았더만 던전이었어! 저거 잡으면은 게이득인 거 아니야? 좋아요. 그러면은 아예 쇳덩굴이들로 도배시켜가지고 저 녀석들 한번 잡으러 가봅시다. 야, 이거 고용한 애들 완전 세네. 뒤에서 아주 든든하게 서포팅 해줘요. 아, 돌 던지는 게 아주 묵직혀. 자,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보스 사슴 한번 잡아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왜 또 어두워져. 아이, 진짜. 가자. 담배, 자식들아! 오케이. 쪽카페! 와우! 어? 아니 뭐 근데 이거 동료는 안 되는 겁니까? 방금 근데 보석 굉장히 많이 준 것 같은데?
자, 말 한번 돌아갑시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와일드 테이밍 한번 굉장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동물들을 테이밍하는 맛이 굉장히 쏠쏠한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 게임 진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괜찮으면 계속 연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